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1교시 공부 잘 들었어요? 아, 또 불설 남매생이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고 해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 아까 그 못다한 얘기 있잖아요, 그제? 그 불설 남미타경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으며, 극락세계는 또 어떤 곳인가 있잖아요. 극락세계 자연 환경하고, 극락세계는 새하고 나무가 설법을 한다. 엄청난 얘기 있잖아요. 이거 뭐 정말입니다. 무슨 한다. 판타지 소설 있잖아요.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이고 있잖아요. 그제? 또 극락에 우리가 왕생을 하면 왜 되냐 하면 있잖아요. 전부 아비발치, 우리 아까 불태전도 있잖아요. 정정치 보살이 돼. 절대 물러나지 않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띠 지기고 나오다가 뭐 안 나오고 그렇게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뭐 정정치. 무조건 고어라. 공부만 열심히 하는 보살. 그러다가 일생 보천했겠지. 한생만 딱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되는 거야. 한생만 지나면.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부처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극락 가면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야. 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 너가 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천당 갔다. 천당 가면 어디 되는 거야. 역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우리는 왜 됩니까? 극락 가면 우리가 부처야. 염불이 성불이야. 염불하면 성불이야. 염불 성불이라 적어 놔버렸어. 아예. 염불하면 있잖아. 극락 왕생해가지고 성불한다. 염불 왕생 성불이 갈 것도 없고 있잖아. 염불이 성불이라. 염불이 있고 성불이야. 염불하면 무조건 한다.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염불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 하, 오늘도 내가 그거 좀 올려놨어. 자기가 자칭 불자라 하면서 수십 년을 절에 다녀도 이 소리 한번 못 듣고 돌아가신 분 많을 거예요. 이 엄청난 소리, 이 엄청난 빅뉴스 있잖아요. 이거 알면 염불할 수밖에 없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여제승중 25분의 보살들이 와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는 것. 불설 아미타경이 돼 있어. 저는 나는 경전에 없는 거 있잖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하면 있잖아요. 교회 같은 데 가겠어요? 성당 가겠어요? 아니면 염불 안 할 수 있겠어요?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 또 나왔고, 또 성화문이 부처님께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가지고 염불을 할 때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염불을 하는 사람들 와서 데리고 가는 건 나는 많이 봤어. 제발 좀 내가 발언 좀 해라. 극락왕생 발언해놓고 얘기했잖아요. 하고 나서 성화모니 부처님 그렇게 해도 중생들이 안 들으니까 육방에 있잖아. 제불들. 육방에 있는 38분의 대표 부처님 뿐만 아니라 항아사수 제불, 겐지제가니 모리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 있잖아. 지금 성화모니 부처님들이 설하고 있는 불설 아미타이 거짓말 아니야. 내가 제발 좀 믿어라. 믿고 받아들이라 했잖아. 아이고 내 그래. 그러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또 아십니까? 불설 아미타경을 듣고 그 다음에 수지하고 책 가지고 다 있지. 그 다음에 38분의 대표 부처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그 모든 부처님들이 혼념하는 바가 되고 있잖아. 안역따라 삼약삼불이 세상에 깨달으면서 물러나지도 않는다 개났다. 그리고 그 만약에 어떤 중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발언하고 이미 발언하고 지금 발언하고 앞으로 발언할 것 같으면 안역따라 삼약삼불이 물러나지 않고 이미 태어나거나 극락에 왕생했거나 하잖아요. 지금 태어나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있잖아. 희망에 있잖아. 복음이고 희망의 메시지겠노. 이거 알면, 하, 정말이요. 이게 부처님 지신살이야. 지신살이. 경전이 있잖아요. 우리 법신살이 가잖아. 법신살이.
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있어요.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데 내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막 오로지 이게 불설암탕 요 한 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그, 저는 막 그런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 있잖아요. 내 혼자 가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욕을 얻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아이고 참네. 그래서 참 제가 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요 공부하는 데가 어딘가 묻더라고요. 아, 여기는 절은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대구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회 그 사림 있잖아요. 그죠? 2층 법당입니다. 혹시 대구라든가 요 인근에 계신 분들 공부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절은 아닙니다. 이? 절은 아니고. 정법회 그 사림이라고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신행단체. 불교 신행단체. 1966년도에 있잖아요. 이 설립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진행단체니까, 대구 향교 부근에 옆에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공부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좀 잘 모시고 있잖아요. 잘 하겠습니다. 자.